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에 원산면에 원산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2019년에 지정이 되면서 부동산 투기와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무려 4년 동안 있던 것이 불과 이제 한달 전에 풀렸습니다. 오늘은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과연 원삼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여기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데가 4개의 팹이 들어서는 SK 하이닉스의 본 공장이라고 할수 있고, 자, 여기 상단 부분에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고, 원삼초등학교 앞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주자 택지와 지원시설 용지, 상업시설 용지가 들어서는 것이 바로 122만 평 개발들은 원삼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일부 이쪽의 전문가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으로 접하시고 원삼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 분석한 자료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면적은 기흥구 수지구 중 가장 넓죠. 무려 75%라고 합니다. 인구는 25만 명 정도에 불과하며, 그러니까 지금 용인시 인구가 특례시로 되면서 11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처인구는 면적이 75%인데도 불구하고 25만 명에 불과한다면은, 자, 그리고 이 용인시 처인구는 최남단에 위치해서 서울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도농복합 지역이라서 낙후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결국은 미성숙지, 미개발지가 많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빨간 선이 조금 이렇게 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은 50여 개의 소재부품 장비. 여기가 바로 이제 4개의 공장이 들어서는 데고요. 자, 이쪽 부분이 지원시설 상업용지가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흥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이천의 SK하이닉스, 용인의 SK하이닉스에서 삼각 반도체 트라이앵글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자, 요 부분에 다시 용인시 처인구 남사업과 이동읍에 215만 평에 삼성 반도체가 3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그러한 새로운 소식과 함께 또 반도체의 지도는 바뀌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특례시로 격상된 데 이어서 용인시 처인구 원삼 SK는 5월 SK하이닉스가 약 12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면서 비어있던 땅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웅장하게 만들고자 토목과 벌목공사라는 대역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앞으로 유입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2019년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지근 4년이 지나서 이제 토지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드디어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SK에서 반도체 조감도와 새로운 조감도 비교 분석을 꼭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왼쪽에 이런 조감도 나온 것은 옛날 거라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새로운 조감도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인 일반 산업단지 주식이자 쉽게 말해서 SPC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원산면 중릉리에 415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126만 평이 되겠어요.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 중심의 일반 산업단지로
산업단지로서 여기에는 SK하이닉스가 투자한 120조 원과 인프라 조성에 사용한 2조 원 등 총 122조 원이 이르랍니다. 자, 여기는 일반 산업단지라고 하지만은 이번에 이동욱과 남사업에 생기는 그것은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300조 원을 투자를 하고 무려 215만 평이 개발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을까? 질문 나누지 마시고 직접 오셔서 용인시청인구 원산면 일대에 57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은 엄청난 지금 토목공사와 벌목공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안성시와 또 물 공급 문제로 인해서 여주시와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발계획 발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주민들이 토지 보상을 거부하면서 공사가 다섯 차례나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2025년까지 공단이 완공되고 향후 개별 기업이 부지별로 공급받아서 반도체 관련 설비를 가동하게 됐을 텐데, 안타깝지만은 지금 그래도 늦었지만은 엄청난 토목공사와 벌목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서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4곳을 만들 계획이며, 공장을 가동해 월 최대 80만 개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핵심 생산 기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자, 여기 그 반도체 고속도로가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의 선거 공약이 되기도 하겠는데, 기흥에서부터 빨간 선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가 지금 최근에 새로 그 발표된 남사 삼성 반도체 부근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동욱과 그리고 원삼 SK 하이닉스 여기 배관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요 부분이 바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거쳐서 일쪽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하고도 연결이 되고, 여기 가운데에는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 그리고 왼쪽에는 경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자, 이게 횡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그 위에 반도체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이렇게 반도체 고속도로가 용인의 동과서를 가로지르는 그러한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이러한 도로가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가히 용인은 반도체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 장비 협력단지에 약 50여 개 업체가 입주로 약 3만 1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514억 원의 생산 유발, 189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측되면서 서울대 경제연구소도 이곳 반도체 클러스터에 직간접적인 고용 유발 효과가 3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에 들썩이는 용인시 부동산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과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용인의 부동산 시장은 천천히 올랐지만 이마저도 전국적인 상세에 따른 것으로 보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처인구, 이동욱 남사업,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가 풀려있는 원산면 주변 지역은 그동안의 소위지역이었지만은 이제 일자리가 생기면서 지역 내 소비가 늘고 출생아 수가 증가해서 교육, 교통, 편의시설 등 인프라 전반에 변화로 일자리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인구 밀집 소규모 뉴타운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가 증가된다면 그것은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용인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에 들썩이고 있는 용인시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특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용인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의 투자 분석 특강인데, 일시는 4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영동고속도로가 진행하는 양지IC 사거리 코너에 있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수강료는 7만 원이고 수강 인원은 소수 정해주의로 10명 내외만을 초빙을 해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주변 투자 분석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용인시의 그 초인구 또는 반도체 용인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 김영선 박사에게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인원삼 SK하이닉스 주변이 지금 토지 거래가가 풀리면서 뜨고 있는 입장에서 좀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5477-2808로 전화 주셔서 특강에 참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결코 후회하지 않는 특강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용인 원삼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원삼면 부동산, 초인구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번 4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는 특강에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